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뮤지컬을 만들고 공연한다면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술을 통해 인성을 키워나가는 수업 현장, 김건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뮤지컬 연습이 한창입니다. 뮤지컬단은 28명이 연출과 음악 배우팀으로 나누어 대본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또 안무를 짜며 함께 만든 창작 뮤지컬입니다. 우리와 함께야 우리 선생님은 어디에 계실까? 창단 2회째, 매주 금요일 방과 후 연습으로 몸짓과 대사를 맞추면서 처음 느꼈던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최근 청소년센터에서 정식 공연을 가졌고 다음 달에는 연극대회 무대에도 오를 예정입니다. 꿈이 뮤지컬용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여가지고 학교에서 지원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친하지 않았던 후배들도 있었는데 후배들과 좀 더 많이 친해진 것 같고. 뮤지컬을 통해 예술적인 감성은 물론 교우관계 등 인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인 인성이 아주 좋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 진로에 대한 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교 뮤지컬단은 전국 130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이어 뮤지컬로까지 예술 교육이 확대되면서 교육 효과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